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.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우리 광양 오일장에 들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체에 내려주는 우뭇가사리를 사가지고 왔답니다. 어제 저녁에 제가 미리 콩, 까만 콩이랑 있는 거 그냥 불려놨어요. 불려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제가 콩을 삶았지요. 콩 삶기는 한두번 정도 끓어오르면 국수 삶듯이 그렇게 삶으면 아주 간단하게 삶을 수 있답니다. 너무 오래 삶으면 또 매주 냄새 난다고, 매주콩 냄새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너무 오래 삶으면 또 맛이 떨어지고 고소한 맛도 덜하니까 적당히 국수 삶듯 삶아주시면 돼요. 불린 콩이라 잘 삶아져요. 그리고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시고, 껍질은 조금 벗겨내셔도 되는데, 요즘 믹서기 아주 성능 좋습니다. 껍질에 또 영양이 많으니까 그냥 갈아주세요. 이렇게 보드랍게 잘 갈린답니다. 저희는 오래된 한일 믹서기인데도 거칠지 않게 잘 갈렸어요. 시장 가서 그냥 과일이랑 과일만 종류대로 사왔답니다. 그래서 마침 신랑이 퇴근하고 오시길래 그냥 얼음 띄워서 한 그릇 줬더니 아주 시원하고 맛있게. 참 여기 믹서기 갈때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 참깨 조금 넣어주시면 더 고소하답니다. 이 그릇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결혼할 때에 장만했던 크리스탈 세트랍니다. 그때 크리스탈이 참 많았어요. 크리스탈 컵도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몇개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크리스탈 볼에다 담았습니다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